안녕하세요. 네, 샤론 로즈 마스터 노아은입니다. 네.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제약회사 취업과 애터미 사업 중 애터미 사업을 선택해서 네, 사회생활 처음을 애터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애터미를 하게 되었는지 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오늘 왜 제가 우선 애터미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본 애터미 사업에 대한 비전을 네, 애터미에 대한 정보로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원래 부모님께서 먼저 애터미 사업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셨고, 부모님께서 애터미에서 성공하셨다는 것도, 그리고 억대 연봉을 받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 사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 또한 가지고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편견, 그리고 이 애터미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제품을 팔러 다니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하고 온 저희 친언니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애터미 사업 설명을 부모님과 함께 듣고 오더니 애터미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애터미에 대해 알아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네, 그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젊은 나이에 그리고 미국에서 엔터테인먼트에서 일까지 했던 우리 언니가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와서 애터미를 한다고 하니까 그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충격을 받아서 엄마 아빠가 말할 때는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다가 충격을 받아서 애터미 사업을 들어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제가 20대를 살아오면서 제가 가지고 살던 좌우명이 20대의 1년은 10년과 같다. 20대의 1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내 인생의 10년이 달라진다. 였습니다. 내가 20대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경험을 쌓는지가 내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나의 20대를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검토해 본 애터미 사업이 그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20대의 시간을 다 투자했을 때 가장 크게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도구가 애터미라는 확신이 들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았던 그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께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게 된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잠깐 휴학을 했을 때 그때 이 분당 탑센터가 처음 오픈을 했었습니다. 처음 오픈을 해서 부모님께서 알바비를 줄 테니까 와서 너 시간도 많으면 좀 센터 일좀 도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센터 일을 제가 도와드렸는데요. 열심히 한 6개월 정도 여기서 이제 업무 보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 설명을 듣고 비전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네, 못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생각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6개월 동안 일하면서도 여기 세미나장, 예, 여기 강의장 한번 들어오지 않았던 독한 딸이 바로 저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언니랑 처음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러 이제 오게 되니까 그때 2014년도에 이제 막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거나 혹은 뭐 이제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그다지 많은 수입을 받고 계시지 않았던 그 사업자분들, 지금은 저의 스폰서님들이 되셨죠? 저의 스폰서님들이 2018년도에 다시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억대 연봉자가 되어 계신 거예요. 2014년도에 꾸준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2018년도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신 분들 모두가 저희 부모님이 성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함께하던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 진짜 애터미 사업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애터미 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말이었거든요. 애터미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였는데, 이게 사실이란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 나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네, 네이버나 뭐 유튜브, 구글에다가 애터미 다단계 피해 사례 뭐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까요? 아니면 내 주변 지인들한테
너 옛날에 애텀 열심히 한다고 하지 않았냐? 왜 하다 말았냐? 이러면서 물어보았을까요? 네.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나의 사업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들로 애터미 사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추후에 보니까 알리바바의 마인도 이런 말을 했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애터미 사업을 누군가의 근거 없는 주관적인 의견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들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였어요.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하니까 뭐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서 제가 애터미의 자료를 수고롭게 뒤져보고 찾아보기보다는 이 세미나에 와서 설명을 들을 때 애터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들로 제시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애터미 사업 설명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책이었어요. 제가 애터미를 통해 알아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내가 어차피 쓸 생필품을 바꿔 쓰고 그리고 이 제품이 정말 좋아서 소개를 한다면 나에게 그 광고비를 대신 준다? 근데 너무나 합리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도대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외면을 받아왔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이 애터미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속하는 분야에 속하는 사업이라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본질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했던 두 번째 방법은 도서관에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은 모두 다 빌려서 읽어보았어요. 저희가 도서관에 가면 네트워크 마케팅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은 꼭 빌려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니까 왜 애터미가 그동안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과 다르게 그동안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빗대어 애터미가 어떤 내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네, 좋지 않은 물건을 비싸게 파는 곳. 그게 아니라면 아, 나 몰라, 잘 모른데 사람들이 그거 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 다 피해봤대. 나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벌 수 있다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적인 부분만을 따온 사기 행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버드대학교 논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던킨 교수가 쓴 논문이 너무 우수해서 이것을 학회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회에서 전부 우수성을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건강보조식품회사 뉴트리라이트에서 세일즈맨과 심리학자가 이 시스템을 한번 세일즈맨들에게 도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불필요한 광고비가 줄어들고 세일즈맨들의 판매 의욕이 고취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959년 두 명의 사업가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베넨들이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와 지하 창고에 아메이를 설립하게 되고요. 추후에 이 아메이가 더 커져서 뉴트리라이트사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유통은 200원에 생산된 물건이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거기에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까지 더해져 무려 1,000원에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제품의 품질과는 상관없는 유통비가 무려 제품 가격의 80%나 차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시대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할인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 이런 불필요한 부가적인 비용들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죠. 그래서 200원에 생산됐던 물건이 조금은 저렴해진 800원에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더 한 단계 발전돼서 바로 이것입니다. 400원에 더 비싸게 생산된 400원에 생산된 물건이 직거래로 유통이 되어 600원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게 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것이죠. 네, 중간 유통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불필요한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까지 존재하지 않으니까 더 품질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유통 경로의 고민이 줄어들고 그리고 절감 비용으로 유통 경로의 절감 비용으로 고품질의 생산 물건을 생산하는데 연구비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까지도 창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아주 가장 진화된 형태의 유통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제가 가장 잘 정의 내렸다고 생각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다 함께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고품질의 제품을 판매해서 얻은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판매 방식은 자기 의지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방문 판매를 동반하는 소비자 참여형 비즈니스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의 보스 시스템을 토대로 한다. 네, 지금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쳐놓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 애터미 사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판매해서 얻은 유통마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자기 의지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참여형 비즈니스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품질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좋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구매를 합니다. 거기에 그때 발생한 매출의 일정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것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야, 거기 진짜 맛있더라. 가서 한번 먹어봐. 너무 재밌는 영화를 보면 야, 그 영화 진짜 재밌더라. 가서 한번 봐봐.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돈을 주지 않아도 알리는 일을 하고 좋은 게 있으면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했던 행동들로 돈까지도 벌 수 있는 일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수많은 성공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하였고요. 네,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만일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가 일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는 내가 만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구 최후의 마케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확한 이론과 비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수많은 성공자들은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합리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었을까요? 네, 그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콩을 심어야 콩이 난다고 쓰여 있는데 네, 콩을 심지 않고 팥을 심으면 콩이 나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회사들이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저 괜찮으시면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네, 히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점은 이 5천억의 매출의 구간을 넘어갔나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회사들이 이 5천억의 매출의 구간을 넘지 못하고 다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3대까지 상속할 수 있고 진정한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회사가 없어진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회사가 5천억의 안정적인 매출의 구간을 넘어갔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2014년도에 네, 애터미 그리고 미국의 A사 그리고 N사,
네, H사, 네,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주는 회사, 허벌나게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회사, 이 회사들이 다 2014년도에 5천억의 매출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애터미만이 그 5천억의 구간을 넘어 네, 승승장구해서 네, 엄청난 현재 2조의 매출을 달성을 해냈고요. 나머지 두 회사는 5천억의 구간을 넘지 못하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말 소비자가 원하고 자발적으로 재구매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단순히 사업자들의 인적 판매고에만 의존했던 회사들은 이 5천억의 매출의 구간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렇게 사업을 검토해보는 데 있어서 이 회사의 성장률과 그리고 이 5천억 구간의 매출을 넘어갔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애터미는 현재 2조 2천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대한민국에서 1위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을 해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어디죠? 애터미죠. 애터미는 무려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이 46%입니다. 거의 내가 이 제품을 사면 절반 감가이가 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같은 가격이면 애터미 제품의 품질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터미는 지난 12년간 연평균 30% 이상 네,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풍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또 네트워크 회사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회사는 매출액의 35%만 소비자들에게 수당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점점점 이렇게 30%씩 폭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안에서 사업자들이 점점 많은 수당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매출액의 성장률 또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회사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꼭 확인하셔야 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는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더 큰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애터미가 오픈되어 있는 법인에 있는 나라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또 애터미에서 100% 네, 매출이 올라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글로벌 통합 회원수가 1,500만 명에 이상 달성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26개 법인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가 소비자로 가입할 수 있는 회사들은 더 많아요. 법인이 오픈되지 않은 회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애터미에서 내가 한국뿐만 아니라 이 내가 연결만 되어 있다면 그 어디서든지 매출이 올라오면 전 세계 내 시장을 나의 회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 글로벌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원칙을 정확히 지킨 결과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의 네, 다들 잘 살펴보셨죠? 지금부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 정의에는 자기 의지로 상품을 구입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기존의 네트워크 많은 회사들이 수당을 받는 구조에 있어서 강제 조항을 두었습니다. 가입비, 유지비, 월 마감. 네. 이 회사 가입하려면 얼마 정도의 물건을 사라. 그것도 아니라면 매달 얼마나치 매출을 일으켜야만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번 달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뭐 지금 한 27만, 한 20만 쌓여 있어요. 근데 이번 달 안에 이거 도달하지 못하면 다 없애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 월 마감을 두어서 강제로 물건을 구매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회사들이요.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이러한 강제 조항을 두었을까요? 네, 그건 바로 제품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품질이 좋지 않거나 품질이 좋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찾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물건을 구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가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칙을 잘 지킨 첫 번째 근거는 바로 강제 조항 없는 마케팅 플랜입니다. 첫 번째로 애터미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정말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다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 조항을 둘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바이너리 구조입니다. 애터미는 두 라인, 두 줄만, 두 줄의 소비자 그룹을 형성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무한 단계의 무한 누적인데요. 네, 내가 어떤 나라에서 시작을 했든 내 다 하위에 이 애터미에서 오픈된 나라가 연결이 되기만 한다면 100단계든 1000단계든 거기서 올라오는 매출의 100%를 나에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한 누적은 내가 최소 수당을 받은 기준이 될 때까지 절대 없애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네, 30대 30이 최소 맞을 때까지 수당을 없애지 않고 기다려줘서 소비만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글로벌 원 마케팅인데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이냐? 애터미 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연결돼서 해외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해외에서 일어나는 매출의 100%도 모두 다 나에게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 마케팅 플랜, 이 글로벌 원 마케팅에 또한 혜택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밖에 안 살아왔어요. 여행 말고는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제 하위에 많은 중국 분들이 가입이 되셨고 또한 대만의 파트너 분들도 생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인맥이 아닐지라도 내 파트너의 인맥 그리고 내 스폰서님의 인맥을 통해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반드시 해외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섯 다리만 건너면 전 세계 사람들 다 아는 사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모두 다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사업자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수당의 상한선인데요. 저는 이미 부모님께서 연봉 한 10억 정도 되셨을 때 그때 이제 사업을 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애터미가 생긴 지 한 11년? 뭐 이쯤 됐을 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애터미, 이 회사가 다른 회사처럼 초기 사업자들만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면 10년 뒤에 부모님께서 이미 연봉 10억이 되어 있는데 딸 둘이나 이 애터미 사업을 하려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지금 시작해도 언제 시작해도 애터미는 수당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내 딸들이 지금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는 한 달에 1억 정도의 소득만 가져갈 수 있고요. 그 이상으로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원 수당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그 누구나 내 상한선에 도달할 수 있어서 모두가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원칙을 지킨 두 번째 근거로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입니다.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대중 명품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품질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 같은 가격에서는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애터미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제품을 재구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일단은 그 예시로 첫 번째로는 애터미의 베스트셀러인 해모임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으로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처음에 이 해모임에 정말 이 애터미 세미나에 와서 해모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이 해모임이 너무 먹기가 싫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뭐만 하면 엄마 나 피곤해 해모임 먹어. 엄마 나 머리 아파 해모임 먹어. 엄마 나 배 아파 해모임 먹어. 뭐만 하면 해모임 먹으라고 했었거든요. 막 출근 나가는데 엘리베이터 앞까지 해모임을 짜서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먹으라고 막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먹기가 싫었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 세미나에 와서 해모임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면역학을 전공 수업으로 들었었는데 수많은 면역세포 중에 NK세를 활성화시켜주고 그리고 사이토카인 이런 면역신호 전달 물질을 개선시켜 면역력을 개선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저런 건강기능식품이 다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해모임을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해모임이 애터미에 유통되기 전에는요. 한 박스에 77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암환자분들 사이에서 암환자분들한테 좋은 건강기능식품인데 엄청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해모임이 원래 애터미 유통 전에는 77만 원에 팔았는데 애터미 유통되고 나서 네, 대량 생산하고 유통 거품을 싹 빼기 시작하게 되니까 지금은 현재 한 박스에 8만 8천 원. 네, 거의 10분의 1 가까이 가격이 확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니까 와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네, 두 번째 베스트셀러는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세트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앱솔루트 화장품이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러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출시돼서
얼마 몇 달 안 됐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그래서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저런 화장품이 다 있지? 그때는 지금은 이제 사관왕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렇게 사관왕의 상을 탔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 상도 안 탔을 때였어요. 근데 약물 전달 기술이 화장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의약품에만 들어있던 약물 전달 기술이. 그래서 와, 어떻게 저런 기술을 화장품에 도입할 수가 있을까? 대박이다. 와, 저거는 200만 원이어도 샀었을 제품인데 저거를 6개 세트를 19만 8천 원에 판단 말이야? 이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쓰는 거지.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기만 한다면 이거 그냥 팔려나가는 일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제품력에 대해서 한 번 더 놀라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술상 중에 정말 다 쟁쟁한 좋은 상이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세종대왕상, 네, 세종대왕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이 제품 특허받은 제품이에요 하면 되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1년에 특허됐던 그 13만 건 가까이 되는 그 특허들 중에서도 1위를 한 상한테 주는 게 바로 이 세종대왕상입니다. 그 상을 받은 게 바로 이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2위가 뭐냐? 2위 받은 상이 인공혈관을 3D 프린터로 제조하는 내 기술을 가진 게 2등을 했고요. 그것보다 더 우수한 기술이라고 인정받은 게 바로 이 1위를 한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에 들어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 파트너 사장님이신데 원래 눈가에 되게 주름이 많으셨어요. 젊은 분이세요. 젊은 분이신데 눈가에 주름이 되게 많으셨는데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이 애터미 화장품을 썼기 때문에 주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을 보고 이제 직업병이 있잖아요. 아, 빨리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을 쓰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을 권해드렸는데 아이크림을 한 통 다 쓰시고 이렇게 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꼭 이 화장품으로 꼭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실제 사례고요. 그리고 또한 애터미의 제품이 정말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그 제품을 써본 소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겠죠. 애터미의 반품률은 무려 0.21%입니다. 1,000명의 제품을 사도 2명이 반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애터미 제품을 써본 사람들은 그만큼 만족을 했다는 또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럼 애터미 제품이 정말 네, 절대 가격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애터미 건강기능식품 중에 터마신 MSM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보시면 일단은 건강기능식품을 품질을 이렇게 검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인증 마크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딱 봐도 애터미 제품의 인증 마크가 훨씬 맞춰 타사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무려 4개의 인증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제품의 MSM은 1.5g, 터마신은 1g 들어있습니다. 네, 타사 제품을 보면 타사 제품은 MSM이 1.5g, 터마신이 0.5g 들어있습니다. 네, 오히려 애터미 제품의 터마신 함량이 0.5g 더 많죠. 근데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1개월 가격이 네, 39,800원, 타사 제품은 215,000원, 무려 8배가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더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애터미가 같은 제조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애터미에서 판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애터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액상 세제인데요. 에버코스라는 회사에서 이 액상 세제를 제조를 했습니다. 애터미에서 구매하게 되시면 이게 지금 가격이 좀 올랐죠? 한 1,800원 정도 될 거예요. 네, 2리터에 네, 1,800원. 네, 이 제품을 똑같은 제품을 마트에서 구매하게 되시면 네, 2리터에 2만원. 네, 무려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애터미에서 구매하게 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거기에 PV까지 붙어서 수당으로 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애터미가 또한 애터미는 많은 분들이 이 애터미를 제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터미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애터미는 유통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인터넷 쇼핑몰이나 마트에서 사고 있는 이 수많은 제조회사의 제품을 애터미는 유통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 구매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 있고 거기에 PV까지 붙어서 수당으로까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터미가 마법을 부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네, 거기에는 애터미의 엄청난 네, 노력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1-4-1품 원칙을 채택을 했습니다. 가장 최상의 품질의 제품 한 가지를 선택해 그리고 대량 생산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질 좋은 제품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애터미에서는 디오텍 코리아라는 네, 한 제조회사에서 나온 칫솔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터미가 칫솔 회사를 두 곳, 세 곳을 뒀다면 이 칫솔 회사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가장 좋은 품질의 칫솔 회사 한 회사랑만 거래를 할 테니 당신들은 품질에만 신경을 쓰세요라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품질 관리팀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비는 애터미가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아까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증 마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산 규모나 설비가 그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런 여건에 있지 못한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회사들의 품질 관리비를 애터미가 지원을 해줘서 품질 관리를 높일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품질을 높일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납품 후 일주일 이내 전액 현금 결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빠른 결제로 제조회사의 금융 비용을 줄여 원가를 또한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26개국 전 세계 회원들의 대량 구매로 또한 이렇게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협력사에게 필요 자금은 무이자로 지원을 해줘서 품질 개선 설비 비용 및 원자재 구매 자금을 지원을 해줘서 품질 개선과 원가를 또한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터미에서 이제 고등어가 나오잖아요. 다들 고등어 드셔보셨죠? 근데 고등어가 나오는데 이 고등어를 똑같은 고등어를 애터미에서 사시면 3만원대에 사실 수 있는데 그 제조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시면 5만원이 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등어가 철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시세 그 철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가장 저렴할 때 현금으로 원자재 구매 비용을 지원을 해줘서 구매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인 방법들로 원가를 또한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효율적인 경영인데요. 네, 원가 비중을 높이고 판매 관리비는 낮춰서 이렇게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21년 유통회사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인데요. 여기 살펴보시면 자, 애터미 19%, 롯데쇼핑 49%, 마켓컬리 39%입니다. 네, 거의 다른 회사들은 판매 관리비가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요. 근데 애터미는 19%. 네, 이렇게 합리적인 경영으로, 네, 경영을 통해서 이렇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애터미는 애터미와 함께한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터미의 제품을 납품하는 유통회사들 또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애터미의 칫솔을 납품하는 디오텍 코리아는 애터미를 만나면서 매출액이 무려 34배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항공, 맥널피, 믹스커피를 납품하는 맥널티 회사는 애터미와 거래 후 약 매출액이 123배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고등어를 납품하는 바다마을은 애터미를 만난 후 매출액이 212배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애터미의 라면을 납품하는 새로운 식품 또한 매출액 증가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수출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터미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를 철저히 지켜온 결과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애터미는 단순히 이 네트워크 회사들로만 최고가 아니라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뛰어넘는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비즈니스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바로 애터미 사업입니다. 요즘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다들 대세인 건 알고 계시죠? 이제 많은 쇼핑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계적인 대형마트인 월마트의 매출을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넘어선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쇼핑몰, 이 이커머스 회사들이 낳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네, 바로 결정장애입니다. 내가 한 제품을 사려고 해도 너무 많은 제품이 나와서 도대체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고 어렵게 이 제품을 구매해서 배송을 받아보더라도 그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비즈니스가 바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애터미는 바로 큐레이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큐레이션이 뭐냐? 박물관의 큐레이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터미가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할 테니까 이 소비자들은 애터미에서 큐레이션한 물건을 사서 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큐레이터의 역할을 애터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GSGS 전략이라고 해서요. 전 세계 26개국 나라에서 생산되는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애터미 쇼핑몰에 들어있는 캄보디아 후추, 아보카도 오일, 멕시코에서 나온 아보카도 오일,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 가장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해 또 전 세계 쇼핑몰에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GSGS 전략 또한 애터미가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터미는 소비의 큐레이터가 됐겠다. 애터미 하면 믿고 쓰는 애터미가 되겠다 하면서 이 차세대 퍼스널 플랫폼으로서 기존 가지고 있던 이커머스 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부작용을 모두 다 없앴던 차세대 비즈니스가 바로 애터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터미에는 또 하나 쇼핑몰이 있는데요. 바로 아자몰입니다. 아자몰이 무엇이냐? 내가 이미 시중에서 사서 쓰고 있던 그러한 모든 시중에서 팔고 있던 제품들을 사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아자몰이에요. 그래서 내셔널 브랜드 제품을 모두 사서 쓸 수 있는 게 아자몰인데요. 지금 우리 이미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고 있던 이런 브랜드들을 아자몰에서 똑같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있냐? 그것뿐만 아니라 여행, 그리고 책을 사도, 그리고 커피, 기프티콘으로 커피를 마셔도 거기에 모두 다 PV가 붙어서 모든 생활의 소비를 소득으로 돌려주는 일이 바로 애터미 아자몰이 또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바로 애터미 아자몰에서 구매했던 네, 제빵기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자몰에 보시면 에콕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이 에콕이라는 표시가 무슨 뜻이냐? 다른 데 가서 네이버 최저가 검색해볼 필요 없으세요. 이 에콕이라는 표시가 바로 온라인 최저가입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샀던 이 제빵기가 아자몰에서는 91,000원이었어요. 이걸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18만원, 19만원에 팔더라고요. 네, 애터미 에콕에서 구매를 하니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PV까지 붙어서 수당으로까지 돌려주는 게 바로 애터미 아자몰이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만 한다면 그들이 일으키는 PV 또한 나에게 다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애터미 하나카드 있잖아요. 다들 이 하나카드 만드셨나요? 근데 이 애터미 하나카드로 애터미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애터미 하나카드를 만든 회사들이 많아지면 사업자들이 많아지면 멤버십이 커지면 이 하나카드로 애터미와 가맹점을 맺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서 이 하나카드로 결제를 하고 애터미와 가맹점을 맺은 주유소에 가서 이 하나카드로 결제를 하면 거기서 올라오는 PV글을 적립해줘서 모두 다 내 생활의 소비를 소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일을 바로 애터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애터미 하나카드 꼭 만드셔서 네 그럼 저희 애터미 정말 생활의 모든 소비를 소득으로 바꾸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우리는 이 안에서 소비만 했습니다. 모든 소득은 이 플랫폼들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 하나하나 개인이 플랫폼이 되어서 연결돼서 이 플랫폼들이 가져갔던 부를 우리가 35%씩 나눠 갖는 게 바로 이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애터미는 전 세계 직접 판매 협회 10위에서 네, 탑10에서 현재 10위의 입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적 수출액, 수출까지도 수출의 역군으로서 10억 달러를 또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CCM 우수 기업으로서 2년 연속 소비자 중심 경영으로 2년 연속 인증을 받은 네, 기업이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까지도 수상을 받은 CCM에서도 아주 우수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소비자를 위해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성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은 또한 이러한 공로들을 인정받아서 세계적인 경제 잡지인 포춘지와 포브스지에 무려 세 차례나 네, 이렇게 실리셨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24명의 2년 연속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또한 정직한 기업으로 가장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2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거죠. 이 세계 직접 판매 협회 네, 수많은 선진국들 속에서도 선진국들을 제치고 2026년 직접 판매 세계 대회를 대한민국에서 박한기 회장님을 통해 유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애텀이라는 것이죠. 네, 박수 치시려면 확실히 쳐주세요. 네. 그리고 또한 애터미는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위가 어떤 회사냐? 매출액 대비 기부금 2위가 바로 LG예요. LG보다 더 많은 매출액 대비 기부금을 실현시키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공헌까지도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랑의 멸매 10억 이상 기부한 아나소사이어티 5플러스 1호로 박한길 회장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즉 사랑의 열매 1억 이상 기부한 기부자들을 아너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박한길 회장님이 많은 기부를 하셔서 제1호로 네, 10억 기부자 클럽에 또한 들어가게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연봉 1억 이상의 성공자들이 천여 명이 넘게 나온 회사가 바로 애터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초뷰카 지속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라는 책 다들 읽어보셨나요? 나는 읽어보셨다 하신 분. 아,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애터미에서 쓴 책이 아닙니다. 애터미에서 쓴 책이 아니고요. 정말 저명하신 경영학과 교수님이신 네, 이화여대 경영학과 윤정구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분께서 이제 리더십 관련된 경영자들을 교육하러 애터미에 우연한 기회로 오게 되셨대요. 근데 이 분께서 연구하셨고 있던 분야가 바로 공익기업이라는 분야였다고 합니다. 공익기업이 무엇이냐? 단순히 이제 더 이상 기업의 목적이 이익 추구가 아니라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생태계에서 모두가 존재 목적을 가지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공익을 실현하는 기업이 바로 공익기업이라는 건데 이 공익기업이 해외에서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국에서는 그 공익기업의 사례가 없었다고 해서 이 논문을 책으로 쓰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론만 가지고는 그 책을 쓸 수 없고 그 실제 사례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경영자분들을 교육하러 오셨다가 이 애터미에 대해서 살펴보시니까 내가 찾던 공익기업이 바로 애터미네? 라면서 쓰신 책이 바로 이 초뷰카 시대 지속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가 정말 단순히 네트워크 회사를 뛰어넘어 정말 공익을 실현하는 기업으로서 이 제3자의 전문가들의 눈에도 그러한 올바른 일들을 실현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애터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익기업, 이 책도 오늘 오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애터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첫 번째로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일입니다. 큐레이션 서비스, 애터미에서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고품질의 제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비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다시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현명한 소비를 알리는 일이고요. 또한 애터미 쇼핑몰과 아자몰을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주인이 되는 일이 바로 애터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권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스템 소득이 창출이 가능합니다. 부재 경영을 통해서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내가 오늘 만들어놓은 이 코드가 바로 3대까지 상속이 가능한 일이 바로 애터미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결과적으로 20대 시간을 다 투자하고 올해로는 만 30살, 네. 원래 제 나이로는 31살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그때 제약회사 취업과 애터미 사업 중에 애터미 사업을 선택하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저도 애터미 사업 시작했을 때 한 달에 6만 원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친구들이 다 물어봐요. 너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얼마 받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제 친구들이 지금 월급으로 받고 있는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네, 애터미에서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또한 계속 줄어들지 않는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내가 정말 내 얼마 남지 않은 20대 시간을 다 투자해서 애터미를 선택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박한길 회장님 그리고 애터미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성공을 하신 이후에 그들이 사는 삶을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애터미 안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단순히 취업을 했더라면 그냥 앞으로의 나의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사회를 위해 공헌하면서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이 생명들을 살리는데 기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들은 애터미 안에서 성공자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인생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애터미의 가치를 다음 이어지는 또 명강사님을 통해서 네, 잘 알아보시면서 네, 꼭 선택하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